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위기와 고난, 고통 그 순간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 다윗 전부 다윗이 예수요 다윗. 다윗은 정말 최고의 왕 중의 왕이 다윗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기 때문에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백전 백승이에요.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졌다는 것은 이거 뭔가 언제나 주님 함께 했고 그때그때 주님이 지시했고 다 이겼거든요. 근데 다윗 연단 훈련받는 그 과정은 참혹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간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가 뭐인가 볼 수 있는데 오늘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유리함, 유리 뭡니까? 떠돌아다닌 거예요. 도망다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 없이 굴에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고 그 고통을 상상이 됩니까? 그게 1년이 아니고 십몇 년 동안 그 고난을 겪었는데 그래서 내 유리함을 내 이렇게 고난을 주님이 계수하셨는데 나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냈기에 주의 병에 담으셔서 바로 주의 병에 담는 내 흐르는 눈물이 헛되지 않고 다 저장되고 있고 알고 있고 기록되고 있고 그것도 주의 병에 하나님의 병에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의 필요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 흘린 것이 헛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에 담으셔서 내 억울하고 슬픈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주의 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주의 하나님의 경륜 섭리 안에 있는데 그렇게 울고 기도한 가운데서 그 다음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기도한 때 이제 울고 눈물에 기도하니까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원수가 물러가리니 이것을 하나님이 내 편심을 내가 아나이다. 원수가 물러간 거 보니까 하나님 내 편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눈물 골짜기 동강원에서 은퇴가 샘이 온 거죠.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의지 연합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무리 너희들이 그래봐야 난 의지하고 하나야. 너희들이 나 어떻게 겪었냐 하고 지금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 눈물골짜기 가운데서 서원이 있었겠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고 감사한 마음 이미 실질적으로 아직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시작 주께 내 생명을 사망에 건지셨습니다. 주께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명을 구원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승리와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약했는데 두 번째 뭘 생각하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울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서
그 조남 왜 그렇게 조금 운 것이 아니고 흐르는 눈물이 주의 병에 담자 그렇게 수많은 눈물 골짜기 눈물 흘리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눈물 있죠? 고통의 아픔 있죠? 슬픔 있죠? 왜 우리 울게 만들까? 믿음의 사람 사랑하신다면 왜 울고 우는 인생일까? 왜 그러셨을까? 하고 한번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서 돼요. 아니 사랑한다면 기쁨 주고 행복 주고 복되게 역사인데 왜 아픔 슬픔 눈물 골짜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한번 대답해봐.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많이 말씀 들었잖아요. 솔직히 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제 물어 이렇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내가 너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해요. 영적인 사람이요? 그렇다. 왜요? 너희들은 혼적으로 살아. 네 지식으로, 네 방법으로, 육신으로. 그래서 그것 갖고는 마귀도 못 이기고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영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야 도울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시켜야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마태 전기는 전선줄을 통해서 줄을 그리는데 너희가 전선줄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일 때 전류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 지금 죄 가운데 끊어졌어 전선이. 그래서 아무리 도울 수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지 아니에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그를 뒀기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데 그것이 눈물 글자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오고 내가 너희를 진정 만나고 싶어서 그래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깨달으시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 한나가 무자했어요. 자식이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장각시 분인 낳고를 봐야 돼. 여자로서 내가 아이 못 낳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데다가 남편을 뺏겼어요. 장각시 분인다가 인격이 못 됐어 또. 아이고 배가 불러오니까 한나 앞에서 배를 내밀고 다니는 이렇게 막 얼마나 속상하겠어. 자, 그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럼 한나를 미웠을까요? 그 한나의 통곡이 돼 막 한나 앞에 성경에서 막 통곡고. 그래서 뭐란가 한나가 여기서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마시고서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했어요. 자, 서원하이르되 만국이가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않으시고 여정에게 해주시마. 그러니까 10절 봐요. 10절이 먼저 10절이 뭐냐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왔다. 통곡하며 우는 정도가 아니고 아 통곡 막 토하면 통곡 통곡이야. 얼마나 울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여기서 믿음의 여자라가 한나예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알아야지.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도하는 거죠. 자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남편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부인하고 싸워야 됩니까? 여기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통곡하고 울어. 하나님 보신다 아신다는 거, 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해야 부인하고 꼴 보고 고통스러워 통곡하죠. 그래서 울고 막 기도 막 기도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상 자기는 혼으로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내 인생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통곡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때에 오래 기도함으로 입을 주목하면 입술만 통해서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을 끓여라 언제까지 그렇게 술 얼굴 빨개지겠냐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 뭐란가 독주가 아니고 나는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내 가슴을 통해서 막 내가 너무 통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온통한 뭐 격분이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막 울어. 근데 사실 그때 한나는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하나 빼 눈물 쓰는 그 눈물이 전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울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분인 날을 붙여준 거예요. 분인 날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장각시 보는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드려요. 뭐란가?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고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셔요. 그리고 나중에 뭐란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 은혜 있기를 원하다고 가서 목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으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종의 축복에 있으니까 여러분 안수 받고도 그냥 축복 믿어야 되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하시겠지 하고 응답으로 딱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한나가 그렇게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에 아들 사무엘을 주었어요. 사무엘을 주려고 하나님 마음 먹고 어떤 여인의 태를 쓸까 하고 한나를 지정해놓고 그냥 만일에 사무엘을 주면 하나님께 소원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 한나가 변화 안 되는데 아들 사무엘을 주어 믿음을 키우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평범한 자, 평범한 사무엘,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의 통곡에 기도가 있었고 영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한나를 훈련시켜 영의 사람 만들어야 사무엘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애통한 자 복이나 위로받는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웃었다는 것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우셨어요. 가만히 생각, 이 세상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불의, 부정, 부패, 불공평 보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세상 울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아, 그 사람 아버지고 종을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 울 일이 없어요. 그 사람 비유 맞춰주면 돼. 그러잖아요. 되는 대로 살아. 내가 운다고 돼? 속상할 것도 없고 그래도 눈치껏 요령껏 처세술 잘해가지고 그 아보고 그래서 그 사람 비만 잡고 내가 어둡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래 울 일이 뭐 있어 그럴 거예요. 근데 나는 운다는 것이 나 중요하다 생각해. 이 세상에 부정 부패가 있고 불의하고 의외적으로 목마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이 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심이 뭐이고 다 터쳐불고 어떻게 했는데 나도 같이 속여불고 같이 싸우고 그래서 살면 되지 뭐 울 일 있어? 그리고 저세 너 즐기고 살아. 고민하고 살 거 없어. 그냥 살자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야 되겠습니까? 양심을 봤을 때 법을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뭔가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의식 구조가 사고방식 인생 가치관이 그래서 되겠냐고. 불을 보고 아니야 한 게 싸워야 돼. 아니야. 내 자신의 모습 보니까 내가 정말 죄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건데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 내 모습이 미웁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난 것은 현실이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현실 만족에 살 수는 없어요. 여기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아까 성한 이 나라 봐도 그렇고 교계를 봐도 그렇고 모든 걸 그래서 뭔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이건 아닌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뭔가 기도하고 그에 대해서 잘못된 거 기억하고 루터가 이건 아니라고 천주교 이런 거 안 된다고 목숨 걸 기억하지 않아요. 죽을 고비 넘기잖아요. 훌륭한 인물들인데 뭡니까? 훌륭한 정치인 뭡니까? 이건 아니라고 후에 누가 뭐 말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개혁하다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위대한 개혁은 눈물을 통감해서 아픔을 통감해서 느꼈을 때 이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서 때로는 울을 수 있어야 되고 울고 기도하다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 변화된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기 말고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더라고요. 사무엘상 20장 40절에 보니까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예. 자 요나단과 헤어진 장면이에요. 아버지 사울은 근데 요나단은 그래도 다윗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살을 통해서 암호를 하고 그래서 요나단이 그래 나중에 보내줘요.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하고 이제 요나단이 이제 그때 울어요. 다윗이 더 심히 울더니 도망가면 울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눈물골짜기죠. 또 시편 6편 6절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짐장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하이다. 야 세상에 내 요를 적신다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그랬을까. 슬퍼서 고통을 느꼈을 때 그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울면서 불의와 악에 대해서 싸우고 싶어. 이건 아니야. 그리고 또 마음이 내리면 강해져. 경고해주고 성숙해주고 어떻게 이건 개혁해야 돼. 안 돼. 그러면서 다짐하고 다짐해서 이 마귀 박살내야 되고 불이 박살내고 아니야 아니하고 뭔가 저 강하고 경고하고 성숙해서 뭔가 강한 영적으로 내면에 강한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우는 거예요. 또 시편 42장에 보니까 사람들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야, 사람들 야,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속상해 울어요. 내가 고생은 괜찮아.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함부로 모욕하네. 이 못된 것들이 지금 자기가 지금 일이 안 풀리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 야,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신다면 네 꼬라지가 그러겠냐 하고 무시했나 그죠. 그 내가 고난당 안 그랬더니 무엇이 하나님을 함부로 목욕에 막 하나님의 사랑 뜨거움 때문에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물을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주르르 흘렀으면 흘렀으면 음식이 됐다. 이건 성령의 탄식이거든요. 그냥 히드크를 웃고 그런 사람이 성장하겠습니까? 뭔가 심각하고 생각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돼. 출세해야 돼. 잘 돼야 돼. 일본에서 놀 수 없어. 나는 강하고 견고 귀엽고 내가 저 악한 뒤집어 엎어서 이겨버릴 거야. 하고 강한 다짐이 나오죠.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공격과 그 아픔 때문에 더 견고해지고 성숙하면서 굉장히 자기의 능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기둥답도 보겠어요. 자. 왕하 입장 오져 보니까 히스기야 너는 돌아가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길 네 왕의 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하리니 네가 삶을 여호와의 성에 올라가 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요 기도하다 눈물이 핑 돌 때 있죠. 영적으로는요 그때 하늘의 상대 팍 올라가요. 진짜입니다. 울면 돼요. 왜냐하면 기도응답은 긍휼적인 거예요. 아무리 기도 오래 많이 해도 내 의 자랑하면 주님 안 받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불쌍히 여겨주면요. 뭐 하루만큼씩 해도 그냥 시비를 한 것으로 봐줘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시편 84 보니까 그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우리라니.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 통과할 때에 샘이나 비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와요. 성령이.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와요. 눈물을 많이 흘릴 때. 저는 인생에 내가 가장 많이 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10일 동안 있었을 때 여기서 그때 수요일 밤에 설교하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가는데 하루 전혀 울었어요. 난 진짜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본 적 없어요. 꼭 거짓말 같아. 그때 병원 2인실이었는데 나는 그때 그 안미사 TV 들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하나도 방해 안 되더라고. 나는 이렇게 울고 계속 그 밤새 어디서 그런 눈물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건 슬픈 눈물 아니었어요. 기쁨이 이제 예, 저는 뭔가 하나님이 모르게 그렇게 막 울고 나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서 보좌 보리로 오신 것 같고 주님이 한마디 딱 하고 가셨어요. 아, 나는 그때 제일 주님 깊 만난 것 같아. 그래서 이 눈물이 얼마나 복인지.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울산에서 경주 오신 거 안수했을 때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는 눈물샘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많이 눈물이 흘린다는 거 막 울고 나면 후련하고 기쁨이 되고 회개되고 걸어감이 되고. 그러니까 눈물이 최고 복이에요. 그 회개의 눈물은 최고 복이죠. 지금 기독교가 울고 애통하고 그래야 될 건데 너무 웃겨, 즐겨, 행복해. 물론 그것도 달란트가 있어 웃기기도 하고 잠깐 살짝 웃기고 나서 마음은 열게 만든 건 좋다고. 근데 온 한 시간에 그러고 나면 아니 나는 꼭 이런 생각이 들어. 피고름이 되라 고름이 있으면 그냥 거기다가 아까 전기 발라주고 소독 걷고 거기다가 뭐 마취제 되겠어요? 팍 짜버려야 되는데 박자 피고름 빼버리고 나면 아파도 시원하거든요. 느껴봤어요? 피고름을 꽉 짜고 나면요 아픈데 그거 나면 시원해. 상쾌한 거 있어요. 나는 눈물을 짜 그래. 울고 나면 시원해요. 성령 위로가 와. 기쁨에 죄를 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회개식 울게 만들어야 돼. 울게 만들면 잘한 거야. 그러면 통에 잡아가고 울고. 내가 왜 인생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나는 내가 미워요. 내가 왜 남편한테 달라들고 아내한테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 그러면서 마음에 찔려서 얘 말씀이 금이 들어가니까 통회해서 자르고 수술해야 되잖아요. 막 울고 통회하고 거기서 내 안에 죄성이 뽑아나가고 육성이 뽑아나가니까 거룩함이 오게 되는데 이 자르고 말씀에 금이 들어가는데 아파야죠. 잘라야죠. 수술해야죠. 주님 정말로 만나면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그 빛 앞에서 거꾸러지고 통에 잡아가고 통에 정말 울고 통회한다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내가 정말 무거운 짐이 내려놨고 마음이 사뿐해지고 가뿐해지고 은혜의 햇살이 들어오고 어떻게 상쾌한지 마음이 희열이 오고 그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예레미야 1장 보니까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며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어서 민족을 보고 사랑하는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었고 친구도 다 빼와 원수이 되었다.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며 지금 울어야 되거든요. 울어야 돼. 정말 이 시대가 이건 아니거든요. 한국교회가 울어야 돼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교회들이 거의 반토막 그 이하로 3분의 1 다 그 수준이더라고. 와 그리고 성도 유리하고 다니고 막 방황하고 다니고 지금 통곡을 해야 되거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과연 한국교회 여기서 다시 해볼까? 다음 세대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과연 해볼 것인가? 1년 이내에 뭔가 회복 안 되면 이제 다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과연
번질해 보고 온다고 한다고? 우리 교회 부흥되고 뭔가 성령의 불이 오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답이 있을까? 답이 있냐고요. 그 되는 대로 살아. 뭐 한데 그럴 때도 있고 이제 마지막 때 되니까 다 이제 알고 축정이 가르고 그러니까 이제 휴거될 사람 조금 남았는가만. 그러면 세상에 근데 어떻게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 그래야 쓰겠어? 저는 그게 아니라 봐요. 주님 우시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매주 집회하고 있네 또. 뭐 전략도 없고 매주 오기나 미안하니까 한 주 뛰고 또 그 다음에 한 주 뛴다 하더라도 똑같아. 그게 그거 하루 세 번이면 똑같더려. 이제 광고만 안 내고 있는 거지 막. 그럼 오면 또 사역은 계속하고. 그럼 우리 교회는 매주 뭐 하루 세 번 예배드리고 계속 집회한다고 하니까. 근데 나는 뭔가 그래서 어쨌다고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오늘 나가 애통한 마음 때문에 결과는 모르겠어요. 놓을 수는 없어요. 그 최선 다한 거예요. 그 최선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의 고백 보겠습니다. 고린도 2장 4절에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큰 눌렸다고 했잖아요. 지금 눌려야 되거든요. 한국 교회 이대로 어떻게 될 것인가요? 걱정이 있어. 많이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덤진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라며. 바울의 목에 눈물과 겸손이더라. 울었어요. 울어. 왜 울었을까?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아무리 해도 금방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 눈물과 겸손으로 큰 눌리고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아이고 사도바울 선생님 뭐 믿음이 없네. 뭐 마음에 눌려요. 맡겨버리지. 아이고 바울보다 나은 사람은 그 사람은 뭐래도 이 같은 소리 말아. 하나님 지구통에 물어보시면 되지. 눌리고 말고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거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지. 부담감을 가져야지. 내 여러분 가장이란다면 내 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어떻게 월급봉도 갖다 줘야지. 아이고 뭐 요즘 벌이가 없으니 어쩔 수 없고 뭐 그리고 놀러 다닌다면 쓰겠냐고. 그건 가장이 아니지. 적어도 영적 책임을 가져야지. 책임이 없는 인생은요 뭔가 자기가 부담 없는 책임 인생 어른이 아니에요. 그것은 속아있는 거죠. 시편 80편 보니까 주께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왜 눈물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셔요? 아니 하나님이 혼자 우시든지 말든지 우리 복이나 주시지. 저는요 우운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니까 눈물이 나고요.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주님 아픔이 내 눈물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래야 주님과 연합되고 생명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관계고 신랑 신부라면서 아니 신랑이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 아내는 하나도 근심 걱정 없어. 아버지가 오시는데 자식은 뺀들뺀 놀고 다니죠. 그거 자식이에요? 지금 마귀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탄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눈물 양식을 먹고만 눈물을 마시게 해야지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 대해 구하실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통곡을 울어야 됩니까? 강구하소 올렸고 그의 경외하시는 말만 들으시면 십자가 앞에 팍 우셨어요. 주님도 십자가 통곡 울었어요. 우셨어. 이 죄 때문에 어떻게 살리긴 해야 되겠고. 그런데 얼마나 속아 잡는 것이. 너 십자가에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인간에 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배신자들. 그를 위해서 울고 참아야 돼. 십자가 죽으셔야 부활해야 성령이 오시니까. 과연 속아지는 사람이 누구냐고.
누구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물었었을 때에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어떻겠신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이 땅에 운 거 다 있으시면 수고했다, 고맙다. 네 눈물의 기도 때문에 네 교회가 살았고 네 성도가 살았고 마귀를 이겼어. 네가 울고 기도해 내가 성령을 보내줬고 내가 이래서 고맙다 하고 주님이 깨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응? 깨알아준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자 울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다시 봐봐요. 예, 눈물을 병에 담으셔서 그래놓고 기도할 때 응답하셨는데 10절에 이제 이렇게 말했더라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여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려. 다시 말하면 이제 의지로 나오고 뭐냐면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통곡 기도하니까 내 죄수 육성이 빠져나갔어요. 주님과 다 연합이 돼. 의뢰가 돼. 의뢰, 의지, 믿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의뢰가 되는 믿음, 가지와 나무에 딱 붙어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다 버렸어요. 내 계산 다 버렸어요. 다 울고 죄성 육성이 빠져나갔다니까요. 그리고 거룩함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의지하고 찬송하리다. 내가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야, 탐대. 내가 울고 주님 품에 딱 들어갔는데 연합되는데 사람이 너희들 어떻게 여겼냐. 이제 이미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나 주님 가슴 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의뢰하였으니 사람이 너희 어찌하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봐라. 잠잠히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면 평안해요. 염려, 근심, 걱정은 그리 없다니까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 울고 통곡하니까 평안, 하나님의 성령 임대가 왔잖아요. 확신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주께 서원함이 있어야 내가 감사하게 주께 드리니 지금 해답 없어도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이미 이제 영적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감사, 찬양 이겨버린 거예요. 이미 4차원에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찬미한 옥토가 움직이고 지나고 감사해보니까 그래서 그 응답이 오면 감사 이미 환경을 넘어요. 살고 죽고 초월했게 나 주님 품에서 사니까 너무 좋구만. 울고 기도하니까 주님 은혜가 오니까 너무 좋아. 주님 감사해요. 그냥 약속 말씀만 줘도 너무 좋아. 그냥 그게 연합이고 하나고 신랑과 신부가 신부가 신랑 품에 안긴 것이고 자식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보호. 그래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시편 30편 3절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여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자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기도에서 의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일을 그때부터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고 네 공의를 정의 빛같이 이루다. 네 의와 정오의 빛같이 내가 너를 빛나게 역사리라.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고 기도해서 의지가 되고 응답이 오니까 평안해요. 그때는 이미 주님이래요. 감사하고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그래요. 아 그래 우리 세 번 금식 응답이 왔어. 그럼 항상 고백을 시키래요. 이걸 믿음으로 들으면 감사한데 제 자랑으로 들으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내 마음은 그래서 이제 자랑으로 안 들어줄 줄 믿고 말하는데요. 저는 항상 내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래서 이래서 절대 우리 이겼다 하고 믿음의 선포예요. 누가 한 번 이겼다. 이게 믿음이 이 사단과 머리 사단이 이겼어. 그거 마귀 머리를 밟아본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난 이겼어.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의 말이 참 아름다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 건지셨습니다. 주께는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한 것은 생명의 빛에 다니게. 마지막 이게 아름다워요.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 위해서 이미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걸어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서 살아 이긴 사람 있고 그냥 어쩌다가 누가 좀 도와줘갖고 그렇게 그런 대로 적당히 그 먹을맛이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눈물고장의 고난 가운데서 더 연단받고 훈련받아갖고 영이 사람 되고 깨지고 부서져갖고 파란만장한 다윗 같은 인생, 모세 같은 인생, 요셉 같은 인생, 엘리야 같은 인생, 다니엘 같은 인생 상상 못할 눈물고자를 통해서 울고 기도해서 주님의 품에서 완전히 사로잡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귀영화 권세, 아니 그건 관심도 없어요. 주님이 쓰셨어요. 주님이 다니엘이 필요했고 다윗이 필요했고 요셉이 필요했고 모세가 필요했던 것이지 하나님 전능하심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권하느니 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권하느니 하나님께 하고 있다고 이 고백할 수 있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 되는 대로 살았어야 되고 아니요 나 위기 때 죽을 말 때 하나님이 나를 응답했고 내 기도 들으셨고 하나님과 통했고 하나님의 난 생명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야. 너무 좋아, 너무 위대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인생. 다윗은 그런 인생이 됐어요. 고생은 괜찮아요. 그 고생 어떻게 대처했을까? 무엇으로 이겼을까? 기도를 이겼고 은혜를 겪고 의지했고 주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았다는 아름다운 고백. 결론은 주님의 사랑 뭐 듬뿍 느낀 거예요. 친밀함, 평강, 주님 품에 안겨보는 평안함을 누려본 거예요. 평안함을 누려본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집에서 남편이 참 착실한 남편이기 때문에 가정적이고 월급 갖다 주고 참 잘해줘. 그만 아내는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호강스럽게 해주구나. 내 새끼 잘 키워주구나.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나겠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느꼈거든요. 더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근데 언제 할까?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죽게 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느꼈다니까요. 눈물골짜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눈물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 두 가지 잘 하셔야 돼. 네가 울면서 네 죄성이 뽑아놨고 육성이 뽑아놨고 거룩함이 없었고 네가 깨어지고 부서졌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를 거룩함을 바꿔줬다. 그래서 그동안 나는 너를 거룩한 성도로서 바꿨고 지성소에 들어갔고 신부를 만났고 왕권 신부를 내가 만드는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너를 만들기 위해서야. 그래서 나한테 사명을 줬고 그 사명의 비전을 줬기 때문에 그 비전 붙잡고 너는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나와 동의했고 나는 너와 함께했고 내가 너의 능력 안에서 내가 너를 붙잡았고 너는 나와 사랑의 관계, 교제, 친밀한 관계. 그래서 정말 열두 제자에게 나아지면 그래요. 내 명한대로라면 나의 친구라. 제자보다 더 가까운 데 친구예요. 너 내 친구야.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 벗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 그런 최고의 영정단계.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내가 너를 통일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너는 내 종이야. 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그러면 그분 만나러 갈만해서 사명 그분이 그 위로 사랑 기쁨 행복해서 주님과 교제해서 사랑해 그 기쁨을 듬뿍 느끼고 가서 줄 때에 무대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된 사람이 마지막 100만 명 이상 전도하고 나서 영예를 냈고 오 주여 천군이 보고 천국의 멸류관 보이고 황금 보이는 막 그러면서 기뻐 행복해갖고 올라가더래 영이. 어떤 분은요 실제 황금 맞자 와갖고 영을 꼭 올라간대. 그냥 엘리야는 죽음도 안 보고 올라갔어. 그분을 사랑한다면서 그분의 은혜 받았다는 사람에서
내가 그분 사랑을 느끼고 날마다 그 언제 눈물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 눈물 닦아줄 때 평범한 인생은 잘 몰라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의지로 목마르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과 때로는 모험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 마지막에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마지막 말하기를 그가 그 고통을 느끼고 사무엘을 얻고 그 다음에 자녀 얻고 나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나니 부하게 전하기도 하신 하나님 평범한 여자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고백의 성경이 됐고 그 한나는 누구나 알아요. 아들 아름답게 만들어서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분께 아버지가 되는데 평범한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분이 나를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한 그 고비를 넘었었을 때 멋있는 인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도움을 느꼈고 교제했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고통을 느꼈지만 저는 분명히 여기서 기적을 받고 체험했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꼈어요. 왜요? 저는 눈물골짜기 그게 유튜브 떠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 달 패스일 때 가장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손명수 목사도 그거 보고 아팠대. 많은 외부 사람이 눈물골짜기 그 유튜브를 보고 나를 알았대.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뭐 그러려고 울고 찍은 것도 아니오. 어쩌다 그렇게 됐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쓰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하나님의 역사였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사람이 한순간순간 와 거기서 만났네. 나 우연이 아니야. 나 만나겠네. 역사겠네. 거기서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 사랑을 느끼잖아요. 행복이 여기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와 사랑을 느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영의 사람 성의의 사람을 쓰임받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